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371번째 시간 2021년 6월 24일 이근호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정례 소개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용초사 제69기입니다. 2021년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수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6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항공창 선생님이 진행하는 두 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상복부, 충수, 소장, 대장, 소화관 스캔법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방법은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먼저 8월 24일 중 강의를 하고 8월 25일 날 실습 강의, 또 8월 29일 날 일요일 날 실습 강의 두 차례 진행합니다. 초음파 실습 모델은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질환별 초음파 해설 동영상, 송도 초음파 서식지 USB 1에서 500호까지 들은 USB 중에 선택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례를. 이 환자는 90세 고령의 여성입니다. 간헐적인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가그력상의 간내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초음파상에서 간내 당간, 간의 당간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CVD의 확장이 심한데 혹시 임상적인 의의가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좌측 간내 당간이죠. 요거는 랩터 로브의 라테랄의 임페리얼 바일 닥터 B3의 딜라테이션. 요거에는 포탈 베일입니다. CVD가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다이메타가 1.3cm쯤 되겠습니다. 요렇게 스무스하게 딜라테이션 되고 들어갈 때는 테이퍼링 데가 판크레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탈 베인에 쭉 딜라테이션 되어 끝에는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이처럼 간의 당간이 확장되어 있으나 내강의 종괴나 결석이 없고 췌장 두부를 들어갈 때 스무스하게 테이퍼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령에 의한 간내 당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고 증상이 있으면 CT 검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기에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USB입니다.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용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간내 당간 스캔법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쪽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보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하늘은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가늘기 때문에 지금 페리페랄 쪽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요 부분, 요게 아주 가는 여기 인트라이브. 위치는 한번 보십시오. 맹 아까 포탈 베인 보듯이하고 똑같습니다. 슈페를 볼 때는 눕혀서 보고.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청해서 제가 장기별 질환 해설 초음파
전파해서 USB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 USB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초음파 전반의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있습니다. 아, 이 USB 128기가 USB에 담았습니다. 스캠퍼 동영상 33만 원, 장기별 질환별 초음파에서 33만 원, 두개 동시에 주문 시에는 60만 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스캠퍼 USB가 선생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